어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고르고 들어가야죠. 네, 양 많은 걸로 고르시든지. 저는 내장 많이 주 그거 되죠? 그럼요. 저 내장을 많이 써. 어서 오십시오. 네, 들어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입구 죽이죠? 근데 여기 사실 속 풀려고 왔는데 전이가 불타오르지. 저녁에 오면 이거 속 푸는 데가 아니야 사실은. 술 마시는 데지. 네, 소문에 여기 김한 아나운서 단골집입니다. 근데 김한 아나운서가 여기 왜 단골이 될게요? 내가 소개해줘서. 아, 김한 백상명님이 소개해줘서 가서 먹었었습니다. 아, 여기도 줄 엄청 쓰지 않아요? 네, 술 많이. 아, 나 이 집 먹으러 갔다가 못 가, 맨날 못 가서 옆집 갔어요. 여기 이 집은 아 여러분들 아시죠? 서울에 대구탕 잘하는 집도 많죠. 그 대구탕 잘하는 집 중에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대구탕으로 유명한 집이고 상호는 횟집입니다. 중요한 건 회가 없다는 거죠. 없을 거 지금? 그렇죠? 네, 횟집에 썼는데 대구탕을 워낙 잘 끓이고 유명하다 보니까 대구탕집으로 바뀌었습니다. 여기가 대구탕이요.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 대구탕에 좀 독특한 걸 넣어줍니다. 다른 대구탕들에 잘 안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. 오늘 참 대구탕 드시면서 퀴즈 나갑니다. 대구탕이나 생태탕, 동태탕 드시면서 헷갈리는 거 있는데 돌발 퀴즈 나가서 이 퀴즈를 맞추시는 시청자분께는 오늘 두 가지 보너스 됩니다. 이 집의 약도하고 그 전에 나왔던 2,000원짜리 김밥집 약도를 광장시장의 김밥집도 유명하잖아요 우리. 두 집의 약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조심조심. 우와. 우와. 고맙습니다, 사장님. 여기 보세요. 나오자마자 끓고 있죠? 끓여갖고 나오네요. 그렇죠?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양념물 넣고 푹 끓인 겁니다. 보통은 가면 그냥 맑게 끓여서 위에 양념장, 가대기라고 흔히 불리는 양념장이 올라있어서 나중에 끓이면서 자기가 싹 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양념물에 끓인 거 딱 보면 알죠? 귀하다. 나중에 푸는 게 아닙니다. 국물 먹어볼까요? 여기 성격 급한 사람들한테 정말 최고죠. 왔답니다. 그대로입니다. 어제 술 먹길 잘했네요. 어우, 좋다. 네,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. 어? 대구 창자도 있네? 그치? 대구 창자 귀한데, 원래. 오.